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향쌤 국어의 정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B형 22번부터 후반부 지금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자,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부터 24번. 이번 모의고사가 약간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몫을 당당히 차지한 게 바로 사회 지문 중에서도 경제 지문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제 지문인데 사회에서 경제 지문이라든지 과학 기술 지문의 그래프, 도표, 그림은 무조건 힌트고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야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 읽어내실 수가 있는데 딱 22번에 바로 그래프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실 때는 먼저 X축과 Y축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X축과 Y축을 봤더니 여기에는 자, 그래프의 제목은 A 기업 등상복의 판매량 변화 추이입니다. 판매량이 어떻게 변해 가느냐? 자, A 기업의 등산복 판매량 추이, 변화 추이라는 그래프고요. 자, 봤더니 시점이 지금 이쪽 X축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 다음에 이쪽은 판매량인데 단위는 만벌이에요. 그래서 판매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만 벌, 그 다음에 25만 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만 벌, 그 다음에 25만 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가, 나, 다세 번의 시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 시점, 나 시점, 다 시점입니다. 근데 가 시점에서 지금 20만 벌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판매량이 지금 증가를 전혀 안 했단 얘기죠. 그러다가 가 시점에서 갑자기 판매량이 증가해서 거의 25만 벌 수준까지 쭉 올라갔어요. 이 지점입니다. 그러다가 판매량이 나 시점부터 다시 하락해 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다 시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판매량이 변화를 안 하다가 가 시점에서 A 등산복 기업에서 뭔가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판매량이 증가했다가 이 지점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건딱 뭐겠어? 가 시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나 시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이두 가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기역의 사례입니다. 자, 기역을 봤더니 역 포지셔닝 브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 포지셔닝 브랜드의 요소를 파악하시고 1대1 대응을 찾으셔야 이 문제는 헷갈리지 않고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 포지셔닝 브랜드가 뭔지 옆을 잠깐 보시면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여겨온 과감한 그 기능들을 과감히 삭제한 다음에 기능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는 기존의 기능을 삭제하겠죠. 기존 기능을 과감하게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매우 독창적인 기능을 추가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푸실 수가 있어요. 1번 보시면 무슨 기업은 차별성이 없었던 디저트 메뉴를 없앴어요. 그럼 기존 기능을 삭제했죠. 그리고 나 독창적 기능을 추가하면 됩니다.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개별적 주메뉴를 만들어냈다. 추가했죠. 그럼 1번이 답이네. 그러면 이 기거, 기능의 삭제와 기능의 추가, 이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1대1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2번을 보시면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로부터 전자제품을 직접 주문받아. 자, 이 부분은 기존 기능 삭제 자체가 이미 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다음 3번도 기존 세제에 정전기를 방지하는 성분을 추가했다. 삭제가 안 나타나 있고 얘는 그대로 둔 뒤에 추가만 했으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구성상. 그다음에 4번.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언론 매체에 광고했다.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지금 다안 나타나 있죠. 그다음에 5번. 기존 음료에 근육 강화 기능을 첨가한 음료. 여기도 기존 기능에 삭제가 안 나타나 있어요. 반드시 구성 요소를 찾아내신 다음에 1대1로 대응을 하셔야 이게 제대로 된 적용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맞추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인데, 의외로 이게 지금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30% 정도 됐는데, 자, 니은을 보시면, 결국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니은이요. 자, 그러면 여기 핵심은 뭐냐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동일 기능 제품을 모든 기업이 판매를 하게 되면서 기대한 효과. 기대한 효과는 뭐겠어요? 판매가 더 향상되는 효과겠죠? 기대 효과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게 니은입니다. 그러면 자, 동일한 제품을 동일 기능 제품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능에는 포커스를 안 맞추죠. 그렇다면 가격 요렇게 갈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대 효과가 떨어지게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의 이유를 묻고 있어요. 자,
이유는 동일 기능 제품을 모든 기업이 판매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가 이유겠죠. 그래서 판매량이 안 늘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건데 1문단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자, 기업은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시장에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자, 기업은 자신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내놓으려고 해요. 근데 이때 기업은 마케팅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마케팅 전략 자체의 이론적 결함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 판매량이 늘지 않는 시점, 그래프로 보시면 지금 가 시점이죠. 이 시점이 존재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전혀 판매량이 안 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판매량이 변화가 없는 시점인 겁니다. 이 시점이 생기며 왜 이런 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며 나아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이 부분 여기에 판매량이 전혀 늘지 않는 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이 제품 확장과 역포지셔닝 브랜드라는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기업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소비자가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전혀 늘지 않는 어떤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마케팅 전략을 짜게 되는데 첫 번째 마케팅 전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품 확장 전략이 있고 또 하나가 역포지셔닝 브랜드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글의 서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뒷부분의 내용 전개는 여러분들 이미 예측이 끝나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제품 확장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역포지셔닝 브랜드는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가 만약에 서론에 나오면 뒷부분은 전부 다 이 분류에서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그러한 서술 전략 여러분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걸 이미 예측을 하시고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제품 확장은 드디어 이 제품 확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케팅 전략 중에서 기존 제품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전략이다. 자,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품 확장 전략 여러분 밑줄 그어야 될 게 뭐냐면 기존 제품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여기에다가 플러스 특성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역포지셔닝 브랜드는 기존 제품의 기능을 없애고 새로운 독창적 기능을 추가했는데 얘는 없애지 않고 기존 제품이 있으면 그게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시된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차별화가 되면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판매량도 증가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저희가 24번 문제가 해결이 돼요. 동일한 제품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뭐가 안 된 거야? 차별화가 일어나지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면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판매량도 당연히 정지해버리거나 떨어지거나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4번의 이유가 뭐가 되겠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되도록 빠르게 힌트를 찾아내려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단. 하지만. 자, 이 말은 앞부분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만은 역적의 접속사고 여러분들이 이건 중요한 힌트가 돼요. 자, 기존 제품에 대해서 특성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차별화를 추구하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판매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제품 확장 방법은 일시적이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하다. 일시적 효과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 자 A 부분과 가를 보기처럼 나타냈을 때거든요. 그러면 가를 보기처럼 나타낸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보면 판매량이 그대로 있으니까 제품 확장 전략을 활용을 했을 거고 그럼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그거는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거죠. 일시적이야.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경쟁 기업들과 모든 기능이 동일한 등산복 20만 벌을 판매하던 A 기업입니다. 20만 벌을 판매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모든 기업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근데 A 기업이 여기다가 뭘 한 거예요? 제품 확장 기능 중에서 새롭게 땀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등산복을 만든다. 그러면 이 가지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 지금 기능 추가가 발생한 거예요. 기능이 추가되면 다른 타사의 제품과 다르니까 차별화가 발생하게 되면 차별화가 발생하면 만족도가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면 제품이 판매량이 증가를 하죠. 자, 그래서 새로운 등산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판매량 증가로 이어져서 A 기업은 그해 25만 벌을 판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기능은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 경쟁 기업들도 저렇게 하니까 잘 팔리네? 그러면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등산복을 만들어내게 되고 A 기업과 다른 기업의 차별성이 떨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린 상태가 발생이 되면서 A 기업의 등산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판매량은 그래서 다시 줄어들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차별화가 없어진 거야.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도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출시해 버림으로써 일시적으로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이에 A 기업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한 등산복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그럼 이 지점에서 판매량을 올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능 추가가 다시 한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그럼 그 기능 추가. 그러면 차별화가 없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겠지.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A 기업의 등산복 판매량은 늘어나겠지만 곧 경쟁 기업들 역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등산복을 만들어낼 거야. 따라서 길게 보면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등산복 개발 비용이 상승하고 등산복 가격만 올라가고 판매량 증가는 없다. 일시적이란 얘기는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화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판매량은 다시 떨어져요. 근데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가격만 상승하고 판매량에는 효과를 전혀 미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풀라고 했으니까 2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이전까지 A 기업의 등산복이 경쟁 기업의 등산복에 대해서 차별화된 기능을 갖추지 못했죠. 근데 기능을 추가해서 차별화가 이루어지니까 판매량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 나까지에는 A 기업의 새로 만든 등산복, 경쟁 기업의 등산복보다 소비자들이 선호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한 거고 나에서 A 경쟁 기업들은 제품 확장 전략을 활용해서 이들도 뭐 한 겁니까? 이 기능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차별화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 다까지 여긴 판매량이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즉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지금 줄어든 거죠. 다른 기업과 별 차이가 없으니까 나에서 다까지 A 기업의 등산복과 경쟁 기업의 등산복이 기능면에서 차별화가 된 게 아니고 동질화 돼버렸죠. 같은 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다음 5부를 보시면 다에서 A 기업이 새로운 제품 확장 전략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다시 등산복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문단까지 읽고 문제 지금 다 풀었어요. 22, 23, 24번.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절약해서 뒤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 문학에서 지금 고전이 지금 계속 나왔고 시도 약간 어려운 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다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까지만 지금 읽고 문제를 푸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갈게요. 이번에는 25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과학 지문이 나왔네요. 과학 지문 25번부터 28번. 제가 과학 중에서 제일 못한 게 물리하고 지구과학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이 멘트를 대류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랑 별, 실제 거리, 뭐 절대 거리 측정하는 거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맞췄다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읽어내시기만 하면 돼요. 독서 전략이 중요하지,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 자, 25번부터 27번까지, 28번까지 보시면 25번, 이게 지금 과학 지문인데 딱 봐도 뭐 멘틀의 대류, 지진, 화산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25번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5번에 윗글의 읽기 과정에서 떠올린 의문에 대해 글을 읽은 후에 답을 하였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가 변형돼서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내용일치 문제예요. 자, 기억을 보시면 기억에서 뭘 묻고 있냐면 제목과 그림을 봤더니 제목이 뭐예요? 지구는 살아있다. 그림은 지각, 상부, 하부, 외핵, 내핵이라고 하는 지각의 그 구조를 나타내고 있겠죠. 지구가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나 봐 라고 기억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글을 훑어봤더니 자연현상에 관한 글인 것 같은데 이상기온 현상의 원인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디귿을 보시면 1문단의 마지막 읽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읽으면서 아 이상기온 현상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구가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기까지의 과정. 요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용 일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읽기 중에서 디귿 부분을 보시면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의 답은 뭘까? 자, 1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되죠. 그거에 대한 답을 확인하시면 되고 니을은 3문단의 첫 문장에서 상승류가 시작되는 이 부분은 어디일까? 더군다나 문단까지 지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문단에서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1문단 읽을 때 이거 해결하시고 3문단 읽을 때 이거 해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미음. 5문단에서 상승류가 만나는 장애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이번에는 5문단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장애물은 뭔가? 요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윗글에서 언급한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내용일치죠. 근데 내용일치인데 중요한 것은 저 언급한 게 하나밖에 없다고 돼 있죠. 결국 언급한 것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얘기는 중심 내용을 찾으라는 거예요. 중심 내용 찾으시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약간 창의적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하고는 전혀 차이점이 없어요. 단지 문제 설문 자체가 약간 좀 정말 창의적입니다. 그 다음 27번 한번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화산에 대해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와 있는 화산들을 이해하래요. 첫 번째, 가에 나와 있는 화산을 봤더니 판의 가운데에 위치한 하와이의 킬라우에와 화산. 자, 이 화산은 판의 가운데에 있다. 자, 나를 보시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지점에 위치한 일본의 화산. 그렇다면 얘는 태평양판이 있고 유라시아판이 만나는데 이게 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어떤 화산이냐면 원래 하나였던 판이 두 개의 판으로 하나의 판이 두 개로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거. 요 판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어려울 게 없는 문제고 28번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A와 바꿔 쓸 수 있는 말. 그럼 어휘 문제는 지문 읽기 전에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죠. A 한번 볼게요. 자, 고온의 외액이 하부멘틀의 특정 지점을 가열하면 이 부분의 중심부 물질은 상승률을 형성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 움직인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동한다라는 말을 찾으면 3번이죠. 자, 가동은 사람이나 기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는 위치를 바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서 이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동이라는 건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는 거고 작동이라는 거는 어떠한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받아요. 누군가의 작용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떨림이 있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판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위치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니까 위치가 변화하는 건 3번밖에 없죠. 이동. 이동입니다. 그래서 다 28번 문제는 해결을 한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 해결해가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는데 제목이 지구는 살아있다예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지구 내부는 끊임없이 운동하며 막대한 에너지를 지표면으로 방출하고 이로 인해 지구 표면에서는 항상 지진, 화산 등의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현상을 예측하기란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자연현상의 예측이 어렵대요. 우리 1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에 대한 답이 뭔지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1문단에서 알 수 있는 그 마지막 문제 그게 뭡니까? 자연현상이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라고 물어봤으면 이 글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겠지. 결국 답은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현상이 예측이 쉬우면 그 많은 자연재해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왼쪽에 그림처럼 지구 내부는 지각, 상부멘틀, 하부멘틀, 외핵, 내핵의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지구의 구조입니다. 지구의 구조가 층상구조들, 층상구조, 즉 층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어떠한 층상구조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장 위에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각 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하나 이렇게 내려와서 상부 멘틀이 있어요. 첫 위에 멘틀. 판때기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는 밑에 당연히 하부 멘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해서 외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거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대요. 항상 과학 지문에서 그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이에요. 고온의 외핵이 하부 멘틀의 특정 지점을 가열하면, 자, 세 번째 문단인데, 세 번째 문단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볼게요. 만약에 이 외핵이 굉장히 고온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온도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외핵의 어떤 얘가 하부 멘틀의 밑에 지점을 가열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인 거죠. 여기를 가열해버리면 중심부 물질은 상승률을 형성하게 된대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를 가열하게 되면 뭐가 형성된다? 상승류가 형성이 된다. 상승류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지각을 향해서 간다는 얘긴데 보시면 아주 느린 속도로 멘틀을 통과한 상승류는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부 멘틀 통과하고 상부 멘틀 통과해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통과한 상승류는 판에 부딪히게 되는데 판은 매우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대한 상승류도 쉽게 뚫지 못한다. 이 지점이죠. 여기를 뚫지 못하고 어쨌든 상승류가 쭉 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나 간혹 상승류가 판의 가운데를 뚫어버리고 곧바로 지표면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지점은 뭐라고 한다? 여기를 만약에 뚫어버리면 이 지점을 열점이라고 한다. 자, 열점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지점에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27번에서 판의 가운데를 뚫어버리는 애, 즉 가가 뭐인 거예요? 열점에서 확 나온 부분이죠. 그쵸? 이게 열점하고 관계된 그러한 화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번에 이거 정말 틀린 분들 많으실 텐데 1번부터 가와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화산은 열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겠군. 딱 맞는 거지. 그래서 1번은 여기 설명에 맞춰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한편 딱딱한 판을 만난 상승류는 꾸준히 판에 힘을 가해서 뚫지는 못하고 뭘 생기게 하냐면 균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길이의 균열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뚫지는 못해요. 근데 낙순물이 바위 뚫듯 얘가 서서히 균열을 만들어서 판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균열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판이 완전히 갈라지면 이 틈으로 아래의 물질, 어디에 있던 이 밑에 있던 아래의 물질들이 주입되어 올라오고 올라온 물질은 지표면에서 옆으로 확장되면서 다시 새로운 판을 형성하죠. 상승류로 인해 판이 갈라지는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지진과 화산이 발생한다. 판이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였어요? 지금 여기죠. 다. 다와 관련된 그 부분이 판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다만 볼게요. 3번 보세요. 27번에 3번. 다의 화산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생성되는 판의 밀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지겠군. 아,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 뒷부분에 판이 갈라지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더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나 부분에서는 지금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상승류가 형성이 되고 이 상승류가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판을 뚫어버리는 열점, 하나는 판의 균열을 통해서 판을 갈라버리는 거지. 균열을 통해서 판을 두 개의 판으로 만드는 경우.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네 번째, 새롭게 생성된 판이죠. 판의 균열을 통해서 지금 판이 새롭게 생성됐어요. 지금 여기 갈라졌죠. 그러면 이 판이 하나 새롭게 생성된 거고 여기도 판이 하나 지금 새롭게 생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새롭게 생성된 판은 오랜 세월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식으면서 밀도가 높아진다.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의 판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때 새롭게 생긴 판은 점점점 그 지진과 화산 지점에서 멀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식는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온도가 낮아지면서 뭐 한다? 밀도는 올라가게 된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른 판 중 밀도가 만약에 낮은 판을 만나게 되면 지가 이쪽으로 이제 쭉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밀도가 높은데 근데 여기에 원래 있던 판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밀도가
높은데 얘는 밀도가 낮으면 이 판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보시면 자 밀도가 낮은 판과 충돌하면 당연히 밀도가 높은 애가 무거우니까 그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자 가라앉게 되는데 가라앉는 판이 상부 멘틀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 버리면 즉 자 새롭게 생긴 판이 온도가 낮은 밀도가 높아요. 근데 이 밀도가 높은 판이 가다가 밀도가 낮은 판을 만나면 밑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 판이 들어가는데 가다가 보시면 이 지각 내부로 들어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며요. 그래서 가라앉는 판이 상부 멘틀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을 때 용융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그 온도 상태를 얘기해요. 뜨거워지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죠. 여러분들 치즈 녹는 거 보세요. 마찬가지로 얘가 가다가 어느 지점, 즉 용융 온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용융 온도라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그 어떤 온도를 만나게 되면 그 일부 물질을 녹여버리는데 이 물질이 이미 존재하던 판의 지표면으로 상승하면서 지진을 동반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판을 가다가 만났는데 녹아요. 녹은 애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진을 동반한 화산. 자, 판과 판이 만났어. 판이 하나 밑으로 들어가면 판과 판이 마찰을 이용해서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러다가 얘가 어느 순간 녹아버려요. 그럼 그 물이 위로 올라 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산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지. 판과 판입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여기죠. 나. 나. 여기서 두 개의 판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를 보시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밀도가 높은 거냐면 지금 태평양판이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나와 관련된 거 보시면 2번 보세요. 나의 화산이 발생한 지점에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높네요. 그러면 2번도 맞는 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다는 못 봤으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녹지 않는 대부분의 물질은 위에서 내리누르는 판에 의해서 큰 흐름을 만들면서 멘틀을 통과해버리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일어난 현상 여기가 어디였냐면 상부 멘틀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판과 판이 만났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상부 멘틀이죠. 상부 멘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왔고 녹은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 낮은 애들은 밑으로 녹지 않았어요. 근데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점점점 떨어지겠지. 그래서 하부 멘틀까지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이 녹지 않는 대부분의 물질을 위에서 내리누르는 판에 의해서 큰 흐름을 만들면서 멘틀을 통과해서 얘가 뭡니까? 아래로 내려가니까 하강류가 되는 거죠. 하강류가 돼가지고 하강류는 핵과 하부 멘틀 경계면까지 내려와서 외핵의 한 부분을 눌러버리게 됩니다. 얘가 쭉 내려와서 여기가 외핵이면 외핵의 한 부분을 눌러요. 근데 외핵은 액체 상태죠. 그러면 이게 눌러버리면 자 다른 부분에서 외핵의 이 액체가 솟아올라 버려요. 그러면 다시 이게 뭐가 형성되는 거야? 상승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상승류가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상승류가 시작된다. 그런데 하강류가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기억나세요? 얘가 상승류를 형성해서 열점에서 빵 터지거나 판을 두 개로 갈라버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상승류가 어떻게 생기느냐? 뭐냐면 두 개로 갈린 판이 밑으로 내려와서 외에게 한 부분을 눌러버리면 상승류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앞에서 생겼던 이 상승류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게 다시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을 보시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화산, 지진 등의 자연현상은 멘틀의 상승류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와 하강류 두 가지의 원인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멘틀의 상승류와 하강류가 흘러가는 동안 얘네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 흐름이 불규칙적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현대 과학기술로 지구 내부에 있는 이 장애물의 성질과 상태를 모두 밝혀내는 게 어렵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첫 번째 문단에서 물어봤잖아요. 자연현상이 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지진과 화산 같은 거. 그 이유가 뭐야? 이 상승류가 화강류가 만나는 움직일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이 장애물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자연현상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됐죠?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27번부터 풀고 넘어갈게요. 1, 2번은 이미 끝났고 3번 보시면 다의 화산이 발생하는 지점. 다의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판과 두 개의 판으로 갈라지는 지점이죠. 생성되는 판의 밀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지겠군. 사문단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4번. 가의 화산과는 달리 나의 화산에서 분출된 물질에는 하부 멘틀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겠군. 자, 가의 화산은 어떻게 형성된 거죠? 하부에서 상승류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의 화산은 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하강류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외핵에 여기 나왔던 하부멘틀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건 상승류로 형성된 지진만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하부멘틀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정확하게, 시간은 걸린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는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중심 내용은 쉽죠? 중심 내용은 뭡니까? 자연현상, 여기에 나와 있는 윗글에서 언급한 거. 판의 분포 있었어요? 판이 형성되고 어떻게 생겼는지 나왔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었고, 지각의 종류 안 나와 있었죠. 지각 있고 상부 있고 하부 있고 외핵, 내핵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핵의 구성 성분도 안 나왔고 우리나라 화산의 종류도 안 나왔지만 지구 내부 구조가 이 문단에 뭐 있었다? 층상구조 있었다는 거 이 문단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이에요. 지구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지구 내부 움직임과 그것이 지표면에 지진과 화산이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자연현상 중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있지만 이상기온은 언급 안 하고 있더라.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현대과학기술로 멘틀의 상승률, 하강률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성질과 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자연현상을 예측할 수 없다. 나와 있었죠? 4번, 자, 이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여기였잖아요. 외핵이 하부 멘틀을 자극하는 요 지점은 핵과 하부 멘틀 경계까지 내려온 하강류가 외핵에 압력을 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지점은 무슨 지점이었어? 상승류가 뚫고 나가는 지점이었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과학 지문을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9번부터입니다. 29번부터 아주 간단한 그 독서 관련 지문을 볼게요. 29번부터 30번인데 독서입니다. 작가는 유성영이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천재 노교과서를 배우신 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사서삼경을 사서를 100번을 읽었더라면 이라고 나왔던 그 지문 중에 하나예요. 생활국어에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엄청 쉽게 풀려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9번 독서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이 아닌 것. 자, 29번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자, 30번인데 30번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문과 보기를 비교하라는 얘기는 둘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차이점에서? 지문에서 독서를 바라보는 것과 보기에서 독서를 바라보는 것의 차이점을 찾아내라는, 비교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럼 보기에서 독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시면, 저는 올해 환경 동아리 활동의 하나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 문제에 관한 책을 몇 권 골라 읽고 독서 모임을 했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얘가 독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환경 독서 모임이라고, 환경 단체의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들과 같은 문제 상황, 환경이라고 하는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봤더니 여럿이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혼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잘 이해가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도 발견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처음에는 환경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던 애들도 이걸 하다 보니까 열정적인 환경 운동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독서를 왜 하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유감을 가지고 거기에 소속감을 가진 다음에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독서를 통해서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교감을 중시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이 공유와 소속감을 갖기 위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고, 유성룡이 얘기한 독서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10년 동안, 여기서 보시면 유성룡이 제목이 여러 아이들에게 보냄이라고 돼 있죠. 자기 자식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공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환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 왜냐면 이 당시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있었던 시기라서 전쟁 때문에 공부를 못한 거야. 그래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구나. 그러나 또한 하늘의 뜻이니 어쩌겠니. 나 또한 어렸을 때 과거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너희들처럼 그럭저럭 세월만 보낸 적이 있단다. 그러다가 경신년 겨울에 맹자 한 질이라는 거 세트를 들고, 자, 그러면 유성룡은 공부를 안 했어요. 과거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들 과거 공부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예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죠? 이때는 과거를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얘는 과거 공부를 안 했대요. 안 하고 뭘 읽었냐면 맹자를 한지를 읽었대. 사서삼경 아시죠? 대학, 중용 뭐 이런 것들, 유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맹자를 한지를 가지고 관악산에 들어가서 수개월 동안 20번에 걸쳐 읽었대요. 자, 그래서 반복 독서를 한 겁니다. 반복해서 읽었더니 겨우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있는 상태까지 됐대요. 암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대단하죠? 산에서 내려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에 앉아 일절 다른 생각은 품지 않고 맹자의 양해 왕장부터 진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다. 기록해 두었다는 얘기,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다는 얘기는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암기를 했더니 그 책에 담긴 뜻과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이것저것 내 마음이 가는 곳을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맹자를 반복해서 읽었어. 그랬더니 암기가 됐고 암기가 됐더니 마음 가는 곳, 즉 그 글 속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이듬해 안동 화해 마을에 내려가 지내면서 이번에는 뭘 읽었대요? 춘추를 읽었어요. 춘추를 읽었는데 이번에는 20번이 아니라 몇 번? 30번 반복해서 읽었다는 겁니다. 미쳤는데요, 거의. 이거 한가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안 돼. 자, 이때부터 조금씩 문장의 흐름과 맥락을 내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독서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 반복 독서입니다. 20번, 30번 막 이렇게 읽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인생이 바뀌었네요. 과거에 급제를 한 거야. 서울대를 갔습니다. 과거를 급제했는데 자, 그때 돌이켜 보면 그때를 돌이켜 본다는 것은 내가 과거 급제해서 벼슬하던 시기를 돌이켜 보면 이 말입니다. 자, 세월의 공력에 더해 깨닫고 얻은 것이 없다. 나는 얻은 것이 없다라는 거야. 이 시기의 독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과거 급제를 위해서 공부했던 시기의 독서를 이렇게 얻은 것이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공부해서 그때 과거 급제 목을 안 메고 좀 더 공부해서 사서를 100여 번을 읽었더라면 내 학문의 성취가 오늘날처럼 참 보잘것없지는 않았을 텐데 이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자식들한테 직접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뭔 거예요? 사서를 반드시 읽고 또 읽으라는 겁니다. 사서를 반복해서 읽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100번 정도.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을 보면 마치 저작거리라는 얘기는 번화가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오로지 빨리 성공, 여기서 성공이라는 건 과거 급제겠죠. 접근하고 성공을 구하는 기술만 찾는다. 반면에 옛 성현의 글이 담긴 거, 옛 성현의 글이 담긴 것이 뭐냐면 사서죠. 사서 같은 것은 책들은 높디 높은 다락에 처박아두고 매일같이 영악하게 남의 비위나 맞추는 글을 찾는다. 그리고 그 말을 도둑질한다는 거는 쪽집게 가인 거지.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와. 왜냐하면 시험 범위는 뭐냐면 사서삼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만 도둑질을 해가지고 시험 감독관의 눈에 띄도록 글을 지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이게 당시의 독서 세태였던 거야. 사람들이 독서를 왜 해요? 과거 급제하려고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짓은 교묘한 방법으로 벗으라는 자들이 삼을 수 있는 수단이지 너희처럼 어리석고 둔하거나 뭐 명예를 다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치욕스럽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대체로 학문과 독서의 성취, 이 사람이 진짜 사설을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학문과 독서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달린 것이고 벼슬을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학문과 독서의 성취를 할 수 있죠. 벼슬은 하늘에 달린 거니까 그거에 힘쓰고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다. 뭐는? 벼슬을 가는 거, 성공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맡겨라. 그럼 넌 뭘 해라? 사서삼경을 읽어서 학문과 독서를 성취를 이뤄라. 그게 인격 수양의 방편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9번 독서에 관한 글쓴이 생각이 아닌 겁니다. 옛 성현의 글은 꾸준히 읽어야 된다. 100번.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 학문적 성취에 이를 수 있다.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라. 젊은 시절 독서 경험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삶에 미쳤던 영향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글을 외우기만 하는 것은 뜻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게 아니죠. 과거 공부 안 하고 맹자를 읽었는데 그게 암기할 수준까지 갔는데 그게 내 마음에 가는 곳이 있었다. 공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으니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한 내용인데요. 1번부터 보세요. 보기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 동아리 그 독서죠. 보기는 윗글에 비해서 즉 이 유성룡의 글에 비해서 독서를 통한
글쓴이와의 소통이 아니라 누구와의 소통을 중시해요? 공동체와의 소통을 중시하죠. 같은 동아리. 그 다음에 보기는 윗글과 달리 타인과 교감하며 읽는 공동체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럼 3번. 윗글은, 즉 유성룡의 글은 보기에 비해서 여가 활동 수단이 아니라 학문과 독서의 성취, 인격 수양의 방편으로서 지금 독서를 하라는 거고. 4번. 윗글은 보기와는 달리 실용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인격 수양 또는 독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학문과 독서의 성취가 중요하다. 5번. 윗글은 보기에 비해 독서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죠. 학문과 독서의 성취 요거 그 자체 독서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뒤에 31번부터는 판서 정리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에서 33번 현대시 두 편을 볼 텐데요. 가는 백석에 남신의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에 동의 이름이 유동. 그 다음에 집주인 이름이 박시봉씨인데 이 박시봉씨의 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시적화자인 나가 거처하고 있는 고로한 시 한 편과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나는 김종길의 저녁해라고 하는 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저녁해겠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녁해. 그런데 문제 31번을 한번 보시면 31번이 항상 시의 문제는 똑같죠. 시가 나오면 가나의 공통점 찾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가나의 공통점을 동시에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어렵게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편의 시를 읽고 틀린 거, 맞은 거 골라내신 다음에 다음 편의 시를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32번이 가의 공간적 배경인 방을 A에서 E까지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이 방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묻고 있어요. 자,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신의 집에 있는 그 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화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걸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33번 문제는 나에 대한 감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시를 봤을 때 자신이 그나마 좀 이해하기가 쉬운 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 하나씩만 쳐내는 건데 선생님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거 왜냐면 굉장히 김종길의 저녁에는 약간 이미지스트로서의 그러한 이미지즘의 시고 그 다음에 이 유동 박시봉방은 스토리가 있는 시기 때문에 길지만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를 가지고 31, 32번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33번 나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부터 볼게요. 자, A 부분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살뜰한 부모고 동생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화자가 나라고 하는 화자죠. 나라고 하는 화자가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에 이게 누구야? 박시봉이죠. 박시봉 씨네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는 거는 새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A 부분은 화자가 모든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근데 멀리 떨어졌는데 멀리 떨어져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람도 세지고 추위가 점점 더해져 오는 심리적으로든 외부 상황으로든 더운 상황은 악화된 상태에서 방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 A 공간에 나와 있는 방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가 자신의 외로움을 인식하는 공간이다.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족과 모두 떨어져서 혼자 있는데 너무너무 외로운 상황.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B파트 이리하여 나는 이슴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입니다. 시어에서 혼자 그럼 무조건 외로움이야. 혼자라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여 자, 내 혼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나 스스로가 너무 고민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치 생각하여 하며 다롱배기 떡에 북적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굴러다니기도 하면서 내 슬픔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자, 소는 반추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음식물을 저장해놨다 그걸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인간이 반추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데 그때 얘 감정은 어때요? 슬픔, 어리석음 이런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렇다면 화자가 혼자 누워있는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에서 혼자 뒹굴뒹굴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뇌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단절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삶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삶을 반성하는 공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자, 내 가슴에 그렇게 내가 반성을 하다 보면 꽉 메어올 적이 있고 내 눈에 뜨거운 것이 쾅 개일 적이 있어요. 눈물이 난다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면 또 내 스스로 화끈나시 불도록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드디어 뭐 할 수밖에 없다. 아 나는 이대로는 이제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봤더니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쾅 개기도 하고 막 가슴이 메어오고 아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살을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절망감이 심화된 공간이죠. 그러다가 이 시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D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러나 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시적인 전환이 발생을 해요. 뭐라고 전환을 하냐면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봤는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게 뭐냐면 절대자죠. 신과 같은 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얘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절대자를 발견을 하고 자,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렇게 힘든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다. 이것은 신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억울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가라앉은 차츰, 앙금이 되어 다 가라앉아버리고 즉 마음이 이제 여기서 지금 외로워하고 삶을 반성하고 절망했던 이러한 마음속 심적 갈등이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자 싹 가라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가라앉아버리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장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문장을 친다는 얘기는 가끔씩 내 모든 이러한 내적 갈등이 가라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뭔가 다시 한번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 그때를 문창을 사랑눈이 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정한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갈매나무의 속성이 굳고 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갈매나무처럼 살아가겠다라면서 삶의 의욕을 다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3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고향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B. 나 혼자 누워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공간이다. C. 절망하는 공간. D. 화자가 천장을 쳐다보며 운명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공간이 아니라 운명론을 인식하는 공간이죠. 나의 이러한 고난이 신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운명론을 인식하는 공간이니까 지금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화자가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현실 극복의 의지 삶의 의욕을 다지는 부분이다. 여기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 요걸 해결했는데 얘도 같이 한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이니까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영탄적 표현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이미 답에서 나가버리는 거죠. 2번 동일 시어 반복도 안 나타나 있고요. 3번 토속적 시어를 통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요거 맞습니다. 백석의 시는 원래 토속적 시어 즉 시골틱한 풍경에 이런 걸 드러내는 것들 여기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가시는 토속적인 시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3번을 후보에 올릴게요. 그 다음에 4번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와 연결되고 있다. 자 사랑눈이 내리치고 바람이 불고 춥고 저녁 무렵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자의 절망감이라든지 쓸쓸한 마음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4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대조되는 시각적 이미지 요거는 없죠. 그러면 3번과 4번을 일단 올려놓는데 3번이 소속적 시어고 4번이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죠. 시간적,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서 이것이 시의
작품의 분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역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머릿속에 전역해가 떠오르는, 즉 노을이 지는 그 장면만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노을이 지고 있는데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에, 늦가을 어느 날 오후니까 시간적 배경 나왔죠. 시간적 배경에 나는 경부선 급행열차를 타고 왔었다. 자, 내가 타는 기차는 급행열차를 타고, 경부선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시적 상황이죠. 늦가을 저녁 무렵에 내가 경부선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가 수원을 지날 무렵에 서호는 호수에 반사된 현란한 저녁해가 차창 가득히 어떻게나 눈부시던지. 자, 이러한 시적 상황 속에서 차창을 통해서 얘가 저녁해를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가 너무 눈부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는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덩이 속을 파고든 한 마리 눈먼 벌레가 되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덩이 속이란 얘기는 바로 저녁해가 쫙 내리비치는 그 경치 속에 너무 눈이 부시니까 내가 눈을 다 감은 거죠. 눈먼 벌레 자체가 시적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해가 딱 비치면 여러분 부모님 차에서도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잖아요. 한 오후 4시나 5시 막 이럴 때 가면 해가 질 때 눈이 막 너무 부셔가지고 아빠 그 차에 이거 내릴 때 있죠. 그때 눈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눈먼 벌레가 된 겁니다. 자, 추수가 끝난 들녘도, 잎이진 잔목숲도, 인가도,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 속이었다 라는 얘기는, 자, 경치 속에 지금 들녘도 보이고 잔목숲도 보이고 인가도 보이는데 그것이 전부 다 황금빛으로 물이 들어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녁해가 비치는 경치에 몰입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토속적 시어는 안 나오죠.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와 연결되고 있다. 즉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결하셔야 될 게 33번의 나인데, 보시면 급행열차의 속도감이, 급행열차는 굉장히 빠르게 가는 열차인데 화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게 아니죠. 급행열차는 여기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얘가 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급행열차는 빠른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주변 경치를 바라보는 몰입을 방해하지, 오히려 여기서처럼 몰입하는 데는 긍정적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근데 2번부터 보시면 골든 델리셔스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느낌이 감각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래서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의 그 속을 생각해보시면 정말 당도가 높은 사과거든요. 안에가 노란 거지. 그 다음에 3번,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을 잘 익은 사과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치는 경치들이 사과덩이 속에 있는 과육 속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차창밖 풍경에 몰입한 화자의 모습은 눈먼 벌레로 형상화되어 있고, 5번, 들녘, 잔목숲, 인가 등의 대상이 황금빛의 색채로 다 통합이 돼서 과육 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31, 32, 33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셔야 될 게 34에서 36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 중에서도 여성 영웅을 다루고 있는 홍계월전입니다. 자, 이 홍계월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성 영웅이죠. 박시전이나 이런 소설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홍계월전인데 문제를 한번 보면 3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윗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즉 뭐 이런 식으로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전개. 2번, 사건 전개의 비현실적인 요소의 개입. 이거 밑줄 그어놓으시고 뭐라고 쓰셔야 되면 전기적 요소라고 쓰시면 됩니다. 전기적 요소. 그다음에 3번,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4번,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대화 나오면 큰 따옴표의 개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인물의 외양을 다각적으로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1, 2, 3, 4번은 어쨌든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전소설 어려워하시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보기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A, B, C, D로 내용을 나눠놨습니다. 서사 일부를. 그래서 A, B, C, D로 서사 일부가 나눠져 있는데 A는 천자와 평국이 보국의 진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는 천자와 평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국의 진으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B는 보국이 평국을 알아보지 못한다. 보국이 평국임을 못 알아본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C는 평국이 보국과 대결을 벌인다. 평국과 보국의 대결. D는 천자가 보국을 위로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도 네 파트로 쪼개서 읽으셔야 이 부분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6번. 자, 36번은 꽤나 많은 분들이 틀리셨던 문제인데, 자, 보시면 다음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홍계월전은 비록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핵심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이겠죠. 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작품은 가부장제, 남자, 집안의 어른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가부장제의 특성. 이 가부장제 때문에 당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는 남존 여비 사상입니다. 그래서 남존 여비.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군 사상. 이런 것들은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교적 이념이죠. 유교적 이념들은 잘 형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당대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한편, 얘가 여성 영웅이 주인공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인 보국과 여자인 평국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남녀 차별과 같은 제약을 거부하는, 자, 남녀 평등, 또는 여성이 우위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유교적 이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큰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지금 보국이라는 인물이 남자고 평국이 여자예요. 그 여자가 누구겠어? 바로 홍계월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힌트까지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글을 읽어볼 텐데, 고전소설은 인물 관계도로 읽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인물은 같은 도형으로 표시해가면서 인물 관계도를 가지고 읽으셔야 이 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전 줄거리입니다. 천자의 중매로 보국과 평국, 가로치고 계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평국은 동그라미로 치고 보국은 세모 치겠습니다. 그리고 천자는 네모 쳐서요. 이 천자의 중매로 둘은 결혼을 합니다. 자, 근데 보국은, 남자인 보국은 평국의 자신보다 높은 벼슬에 있다는 점 때문에 갈등을 해요. 나보다 낮아야 되는데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잔데 벼슬은 얘가 훨씬 더 높아요. 평국보다. 그러니까 이 벼슬이 높은 것이 둘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쳐들어오자 평국이 벼슬이 높으니까 훨씬 높은 벼슬인 원수로, 그 다음에 보국은 부하인 중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천자가 위험해지자 평국이 서울로 와서 천자를 구하죠. 자, 평국은 천자를 구하러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간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때 천자가 보국의 소식을 몰라 염려하시거늘 원수, 자, 원수에다가 여러분들 뭘 쳐야 돼?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때 갑자기 평국과 보국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의 직책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평국, 동그라미, 원수가 아래기를 신이 보국, 세모, 데려오리다 하고 떠나려 하니 문득 중군이 누구냐면 바로 보국이죠. 보국이가 장계는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국이 천자에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보고서를 올렸더니 하였으되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원수가 서울을 구하러 간 사이에, 원수는 바로 평국이죠. 동그라미 치셔야죠. 간 사이에 죄송합니다. 간 사이에 소신이 한번 북을 쳐 오나라 초나라 두 왕의 항복을 받았나이다. 천자가 원수를 보시고 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5초 두 왕을 사로잡았다 하니 이런 기별을 듣고 어떻게 앉아만 있냐? 그러면서 둘이서 보국의 진으로 가는 이 A파트입니다. 여기까지가 A예요. 보국의 진으로 갔다. 여기까지 A. 자, 그 다음에 이적에 보국이 5초, 이때에 이 말입니다. 지금 사건이 전환이 되어 있어서 보국이 5초 두 왕을 앞에 세우고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요. 그럼 둘이 가다가 만나는 거지. 평국과 천자는 이 둘은 지금 보국의 진으로 가고 있고 보국은 어디로? 서울로 가고 있어요. 서울로 가고 있는 사이에 바라보니 한 장수가 모래벌판에 들어오거늘 이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평국이죠.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살펴보니 깃발과 칼빗은 원수의 칼과 깃발인데 말은 준총마, 즉 누구냐면 평국이 평상시에 타고 다니던 그 말이 아니거늘 보국이 의심하여 한편으로 진을 치며 생각하되 적장 맹길이가
복병을 하고 원수의 모양을 본받아 나를 유인함이라 하고 의심하거늘 천자가 그 거동을 보시고 병국을 불러 말하기를 보국이 원수를 보고 적장인가 의심하는 듯하다. 원수는 적장인 채 하고 중군의 재주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면서 아 폐하 하교신의 폐하의 하교신의 뜻과 같사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국이 지금 여기서 보국이 평국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 즉 비파트예요. 그런데 그때 천자가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은 거야. 야 너네 둘이 한번 붙어봐. 보국의 능력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하고 갑오디에 검은 군복을 입고 모래벌판에 나가서 깃발을 높이 들고 보국의 진으로 향하니 보국이 적장인 줄 알고 달려들거늘 평국이 곽도사에게 배운 술법을 베푸니 이게 뭡니까? 전기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술법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전기적 요소예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태풍이 일어나고 검은 구름 안개 자욕하여 지청을 분별할 하지 못할 정도다. 그래서 이 여기서 천자의 명령으로 평국과 보국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C파트죠. 여기가 둘이 싸움을 하는데 평국이 진짜 잘 싸우는 거죠. 그때 보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평국이 싸울 때 어떤 걸 써요? 도수를 부린다는 거야. 전기적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보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국은 어디 가서 보국이 죽는 줄도 모르는고 즉 보국은 평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평국이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무참히 당하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면서 우는 소리에 진중이 요란하니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네 어찌 평국에게 달러오며 평국을 무슨 일로 부르니 너 나랑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며 박장대소하니 보국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 정말 평국이야. 그래서 슬픔은 간대였고 도리어 부끄러워 눈물을 거두더라.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나오겠어요? 천자가 자 보국이 진짜 지금 와이프하고 싸우면서 와이프한테 져서 눈물 막 흘리고 있는 부끄러워하는 상황에서 천자가 보국을 위로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서 D파트부터입니다. 천자가 크게 웃으시고 보국의 손을 잡으시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명령했는데 지금 평국이가 이겼죠. 그러니까 천자가 누구를? 보국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중군 세모 치셔야죠. 원수 동그라미 치세요. 욕범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말라. 원수가 자의로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짐은 지금 천자가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이 경등의 느 재주를 보리라 하고 시킨 바라. 지금은 전장으로 하여금 욕을 보았으나 평정 후에는 돌아가서 예로서 중군을 섬길 것이다. 네 와이프가 아니냐. 부부의 의를 상하지 말라. 이 부분이 뭐예요? 유교적 이념이죠. 하시며 재주를 칭찬하시고 보국을 위로하시니 보국이 그때서야 하교 지당하여이다 하고 행군하여 서울로 향할세 오초두왕하게 행군 북을 지우고 무사로 하여금 울리며 평원광야에 덮여 별사국을 지나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오초두왕을 결박하여 층계 아래 꿀리고 꾸짖어서 막 뭐라고 한 다음에 이제 천자 이로 인하여 황후와 태자를 위하여 제문을 지어 제사 지내시고 음식으로 군사를 이로한 후에 보국은 뭐했어요? 좌승상으로 봉하시고 평국은 대사마 대도독 위임 임명장을 주시고 못내 기뻐하시더라. 그러자 평국이 천자에게 아뢰기를 뭐라고 아뢰냐면 신첩이 분에 넘쳐 폐하의 넓으신 덕택으로 제후에 봉해지고 관직과 자기를 입었사옵고 천하를 평정하였음에도 폐하의 하해 같은 덕이 없거늘 어찌 신첩의 공이라 하오리까?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충군사상이죠. 하물며 친부모와 시어머니를 잃었사오니 신첩이 팔자 기박하여 이러하오니 이제는 여자의 도리를 차려 부모의 영의를 지키고자 하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자로서의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평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전장에서는 정말 여성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남편을 압도했다면 전쟁이 끝나고 나자 갑자기 정말 조신한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돌변했어요. 하고 병부 열둘과 원수의 도장인 걸 바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건 전개의 비현실적 요소 평국의 능력 발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고 있었고 4번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큰 따옴표 진짜 많죠. 그 다음에 평국과 보국의 행동, 짐의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번 인물의 외양, 천자의 외양이라든지 평국과 보국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은 안 드러나 있는데다가 여기 다각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묘사를 통해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5번 보시면 A는 보국이 보낸 장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죠? 얘가 보고서, 즉 장계를 보내고 나자 이들은 보국의 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계기가 되어 보국이 편국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천자가 뭐라고 해야? 너네 한번 싸워봐. 이렇게 돼서 C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편국이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 천자에게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천자가 제안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보국이 끝까지 편국의 능력을 무시한다? 아니죠. 편국의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편국은 어딜 가서 보국이 죽는 것도 모르냐면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대사 속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천자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락군이 진압된다. 이거는 유교적 이념 사상이죠. 군은 딱 한 명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편국이 여자의 도리를 지키겠다고 마지막 파티에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당대의 여성의 보편적인 삶을 수용하고 있는 현모양처의 모습입니다. 4번 여자인 편국이 남자인 보국보다 계급이 더 높다는 것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보이죠. 5번 편국이 보국과 대결하여 이기는 모습에서 여자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 이 부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성 영웅 소설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7번부터 38번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도 어려웠을 수 있어요. 사미인국과 황진이의 시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미인국이 아니라 정철의 송미인국, 그 다음에 나는 황진이의 시조인데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37번의 문제는 가와 나의 화자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 다음에 38번 문제 한번 보시면 38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 시행을 창작하는 학습활동을 하려고 한다. 자, 조건에 따른 표현, 이거는 작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조건이 중요해요. 첫 번째 조건은 기억에 드러난 화자의 처지를 명확히 밝힐 것. 기억에 드러난 화자의 처지. 자, 니은번은 두 번째 건 니은에 담긴 발상 및 표현을 활용할 것.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편한 것부터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37번에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나부터 보시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어 그랬죠? 자, 그래서 동짓달이라고 하면 겨울의 24절기 중에서 밤이 가장 길다는 시기예요. 이 밤을 이 기나긴 밤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걸 마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한 허리를 베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황진이 시에서 초장에서 중요한 발상, 특히나 이게 지금 니은 부분이잖아요. 니은 부분의 중요한 발상 및 표현은 뭐냐면 추상적 시간이죠. 추상적 개념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변용한 거. 이런 표현들이 시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들, 예컨대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을 계절이 피고 지고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상태를 답답하다 해서 창을 내고자 한다고 표현을 한다든지 여기처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 줄처럼 딱 형상화를 해놓고 한 허리 중간을 딱 베버리겠다든지 하는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허리를 베서 춘풍 이불 아래다가 넣어놔요. 그렇다가 어론님 이미 오시면 내가 굽이굽이 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짓달 밤이 긴 이유가 뭐겠어요? 이 동짓달 밤 24절기 중에 물리적으로 길기도 하지만 이미 없기 때문에 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밤은 나 혼자 오래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기를 툭 잘라가지고 춘풍 이불, 따뜻한 이불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이불 안에 나가 집어 넣어놨다가 자 이미 오시면 난 님과 오래 있고 싶죠. 그때는 그걸 풀어서 길게 길게 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의 발상 및 표현은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변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것이고. 자, 37번에서 나의 화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4번하고 5번이에요. 그러면 나의 화자는 밤을 굽이굽이 펴겠다고 하고 있어서 임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5번 나의 화자는 춘풍 이불을 정성껏 만들고 있어. 만들지 않아요. 그냥 춘풍 이불이 원래 있는 거 거기다 집어넣고 있잖아. 이미 답이 5번이 된 겁니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미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반영한 것. 이것도 아닌 거죠. 춘풍 이불을 이미 만들고 있지 않는다는 것에서 이미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 나와 있는 화자의 처지만 보면 되겠네. 송민국 전체를 다 읽을 게 아니라. 그럼 기억을 한번 보세요. 자, 모첨이라고 여기 여러분 어려울 것 같으니까 딱 별표 돼 있죠.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데 띠집입니다. 띠집에
찬 사리에 밤중에 돌아왔더니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는가 임도 없는데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얘는 지금 임이 없어요. 그래서 막 밖을 막 떠돌아다니다가 밤중에 돌아왔더니 청등이 밝게 밝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화자의 처지는 임이 없는 임의 부재 상황에서 혼자 방에 있죠. 자, 이런 것과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변형이라고 하는 발상 및 표현, 이 두 가지가 드러난 문장을 찾아내야 되는데, 시행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1번부터 보세요. 침실의 환한 등불 아래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일단은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변형이 안 나타나 있고, 2번. 괴롭지만 행복한 침실. 여긴 역설이죠. 괴롭고 행복함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안 나왔고요. 그 다음 3번. 한밤중에 혼자만 있는 쓸쓸함 침실. 시적 화자, 이 상황은 맞죠? 그 다음에, 슬픔을 포개어 쌓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 감정인데 요거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변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도 5번도 그런 건 없죠. 그런데 4번은 보시면 하늘과 땅의 거리였다는 과장법이고 아늑한 침실 바닥에 누워 즐겁게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 헤쳤다라는 것은 추억의 보따리, 자 추억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풀어 헤쳤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변형은 나타나 있는데 시적 화자와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5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저희가 이제 판서 한번 정리하고 뒷부분 39번부터 4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9번부터 42번까지 되게 유명한 소설이죠. 만세전이라고 하는 현대소설 한 편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문학을 배우시면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작품입니다. 염상섭이 3.1운동의 만세운동했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치하의 우리 현실과 관련된 소설이에요. 만세전이라고 하는 소설은. 그래서 약간의 배경지식을 동원하자면 동경인지 정확히인지 만약 기억이 안 난다면 어쨌든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이 배 안에서 있었던 일이 중심인데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잠깐 볼게요. 조선 현실에 별 관심이 없던 동경 유학생인 나가 자 일본인데 그중에 동경에서 근데 얘는 뭐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조선 현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조선 현실에는 관심이 없었던 나라는 인물이 조선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게 되고 귀국하는 배에 오르게 되는데 자 일본에 있을 때는 내가 조선인인지 뭔지 별 관심이 없다가 배를 타는데 여기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멸시적인 태도 원래 외국 나가면 사람들 다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멸시적인 태도에 반감을 느낀다는 배 안의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이 배 안에서 첫 번째는 멸시적인 태도 내가 조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시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부분, 이 지문에 나온 거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나라는 인물이 관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듣고 나면 나는 뭐 하게 되겠어요? 이제 내가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현실을 각성하게 되는 그러한 여로형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라는 인물이 일본인들의 대화를 관찰하는 부분이라는 게 이 이전 줄거리에 지금 딱 나오죠? 자, 그러면 3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9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예요. 거의 내용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1번은 이거는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를 참고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럼 보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읽어봤더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만행, 이들의 아주 나쁜 짓을 고발하고 조선인의 비극적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학작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청북부의 검열을 피해 탄생한 거가 만세전인데 여기서는 민족적 자의식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며 민족의 각성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누구를 통해서 나라는 인물이 조선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들 멸시적인 대우를 받고 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각성하게 되죠. 그거를 뭐 어디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민족적 자의식의 형성 과정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성하게 되는 과정을 민족적 자의식의 형성 과정. 내가 조선인이라라고 하는 것이 민족적 자의식이에요. 이거의 형성 과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족의 각성. 그걸 보면서 맞아. 나도 쟤처럼 조선인인데 라고 하는 민족의 각성을 유도했다. 라는 게 이게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이 만세전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평가하라는 거고 42번은 어휘 문제죠.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 자, 기억과 니은의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1번부터 보세요. 산 넘어 산은요. 내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다음에 2번 누워서 떡 먹기는 진짜 쉽다라는 얘기고 티끌 모아 태산은 조그만 걸 모아서 큰 걸 이룬다라는 얘기. 금강산도 식후경은 일단 배부터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엄발의 오줌 누기는 엄발의 오줌 누기 일단 따뜻해요. 근데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임시방편. 즉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한 속담인데 자, 기억과 니은의 상황이 뭔지 글을 읽어보면서 파악을 하시면 이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라고요? 일본인들의 대화 장면이라고요?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이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시골자와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동행 같은 사람이 있고 이들이 누군가에게 묻고 있어요. 그 쉬운 일이 뭐냐고. 자, 물었더니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나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보고 공간적 배경이 지금 목욕탕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자, 목욕탕에서 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본 사람이 누구야? 나라는 인물이 이들의 대화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자라고 한 사람이 목욕탕 속을 휙 돌아보면서 자기네 이야기에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비로소 안심한 듯 비로소 목소리를 낮춰서 뭐라고 얘기해요? 실상은 땡땡땡이지. 자, 그자가 얘기를 합니다. 땡땡땡이지. 뭐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라고 하는 것은 자, 내지는 조선을 얘기해요. 내지에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 요보에 지금 땡땡 별쳐져 있죠. 이게 뭐냐면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인 떼놈, 일본인 쪽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비하할 때 요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요보들이,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 말씀이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급 노동자로 팔아먹는 일종의 인신매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훌륭한 직업이다. 앞부분에서 얘네가 묻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땡땡땡이지.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선인 인신매매야 라는 겁니다. 아주 나쁜 새끼들이죠? 자, 그래서 농촌 노동자를 빼들어오는 것인데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남이나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중에서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자, 그자는 여기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나라는 인물이 그자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교활한 웃음이라고 하니까 교활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새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을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강산으로 몸을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안배우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장과 강산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던 강제 징용을 당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가는 그러한 노동 현장이고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현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옳지. 그래서 이제 이자의 형이 헌병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구나. 누구의? 시골자의 형이 헌병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동업을 한번 해보자 하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가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아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아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며 걸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자는 바로 그 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들으면서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고 하니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아 제가 지금 실수 하나 했죠? 내지인 일본인입니다. 내지도 당연히 일본이죠. 그래서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즉 일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남쪽 사람들이 만주로 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가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즉 일본인들의 수탈의 현실을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내지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남쪽에 가서 세력을 잡아서 수탈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살지 못하고 조선인들이 만주 쪽으로 북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을 건너가야 되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따뜻한데 양지가 좋으니까 요보들 생각해도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굶주린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 사래기 시래기 쪽으로 부증이 나서 되질 지경인 바에는 번화한 동경 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요량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꼬시기가 쉽다는 거야. 어차피 떠날 거야. 북 아니면 남으로. 근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북쪽 가봐 이래. 남쪽에 오면 일본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식으로 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화한 동경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요량이거든.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 애들까지 나도 하고 나서거든. 뭐 모집이야 쉽지. 자 그렇다면 그 훌륭한 직업이 뭐예요? 아주 쉬운 직업이야 라고 쉬움이라는 얘기를 했겠죠. 기억에서도. 흥 그럴 거야. 아직 북선지방은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자 일본인들이 들어가면 진짜 어렵게 사는 거고 일본인들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조금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수탈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있는 염상섭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구불언 쪽박을 차고 나설 거라 하하하 이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득이 만면이다. 그래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겨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 침을 흘리며 듣는다. 촌뜨기가 누구냐면 바로 이 시골자죠. 헌병형을 가지고 있는 이 시골자가 구수하다는 듯 침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보여? 여비 있지, 일당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데 1원부터 2원까지니까 자 땡땡땡땡땡 하고 나면 뭐 1원 50전, 2원 50전 가령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보면 2-3삭 동안은 2-3개월이에요. 2-3개월 동안에 여비나 일당에 남는 거 그까짓 거 다 그만두고라도 1,500원 근 2,000원은 관대 없는 것일 테니 그런 일이 그런 벌이가 이 판에 어디 있어? 나도 맨 처음에 그때 500명 모아다 주고 설살고로 남긴 것이 실살고로 남긴 것이 1,000원 둘째 번에는 뭐 800덩이니 뭐 북해도 종미 한 평에 보내고 2,000원 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쉬운 일이라는 거야.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의 입에 침이 없이 1,000원, 2,000원을 신이 나면 내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예예, 그럴 거예요. 일평생 들어보지도 못하던 천자가 붙은 돈 액수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이던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나갑니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하나요? 잘하고 못하는 건 내가 뭔 상관이야.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훌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삭전이 허라니까 즉 인건비가 싸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렴 데려갈 때는 품삭도 많고 일은 쉽네 라고 푹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러면 니은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공통적인 말은 쉽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쉽네 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 노비이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준대 쟤 아무런 노미기로 아니 따라나설 놈이 있겠어 이러면서 쉽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선인 인신매매와 관련된 걸 이 두 일본인들이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는 걸 내가 관찰을 하게 되고 이것이 조선의 현실이구나.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전부 조선의 현실이 계속 드러나죠. 일본인이 들어가면 수탈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것. 이들이 팔려가는 곳, 그 다음에 팔려간 곳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당하는 처지, 대우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9번 서수상 특징은 뭐겠어요? 나라는 인물이 이들을 관찰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해 입니다. 목욕탕은 나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공간이죠. 이들의 대화를 듣고 인신매매라고 하는 그러한 실상을 듣게 되는 겁니다. 2번 공장과 강사는 조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던 공간. 그다음 번화한 동경과 대파는 나라는 인물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고통받는 공간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죠. 번화한 공간 이렇게. 그다음 4번 촌뜨기는 연인 질문으로 현실 상황 어떤 현실 상황이냐면 조선의 이러한 수탈을 받는 현실 상황을 작품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5번 새로운 욕객의 등장은 나가 옆 사람 말을 더 이상 엿들을 수 없도록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1번 보시면 자 1번 조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고발하죠. 이러한 일본인들의 대화 자체가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생계조차 어려운 조선인의 비극적인 실상을 알리려는 의도가 보여 있죠. 그 다음에 3번 헌병, 노동자 모집원 등을 소재로 활용한 것은 청동부의 검열을 피해보려는 게 아니고 뭘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식민지 치하의 조선인의 현실을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민족적 자의식이 형성되고 민족의 각성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지 검열을 피하려는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2번은 아까 풀었듯이 2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희곡을 한 편 볼 텐데 43번부터 45번까지 희곡입니다. 이러한 극장르,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영화 대본처럼 촬영을 전제로 하는 극장르는 서술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술자 없이
소설은 서술자가 있죠. 여기서처럼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있었는데 여긴 서술자가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위만으로 줄거리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극 장르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대부분 시험지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치 드라마 보듯 머릿속에 생각하며 읽으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43번부터 보시면 등장인물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등장인물의 역할로서 기억은 사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은, 사음은 지주와 소작인을 연결해주는 마름을 얘기해요. 중간관리죠. 중간관리. 그 다음에 말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디귿은 국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을은 처라고 하는 국서의 처가 나오는 그런데 이 등장인물에 대한 이은 걸 묻고 있고 그 다음에 44번을 보시면 A와 B의 공통점이에요. 자 A 나오면 A하고 B 나오면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 파악하셔야 되고 45번입니다. 윗글의 내용 중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희곡에는 어떤 사건을 무대에서 실제 장면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다. 즉 무대 밖의 정보예요. 무대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무대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관객이 알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인물의 대사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아닌 걸 골라내라는 얘기는 무대 안에서 일어난 일을 찾아내시면 되죠.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일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만 약간 이렇게 꼬아놨을 뿐이지.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그들의 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음이 그러면 저 벼슴은 오는 저녁나절까지 신장로 돌다리께 있는 노님자 곡간으로 저 내다 두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서가 네 라고 순종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사음 그러면 한 번 더 일러두라고 갈 테니 명심해 두게. 작년치 떨어진 게 두섬 여섯 말, 재작년치 떨어진 게 석섬 두 말, 도합 닷섬 여섯 말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와서 갚아진 것을 덜면 꼭 넙섬 일곱 말이 떨어져 있단 말이야. 말똥이 옆에서 듣고 서 있다가 퉁명스럽게 이 지시문이죠. 그걸 어째야 한단 말이요. 아 금년간에 다 해다 갚으란 말이야. 이놈 왜 어른말하는데 쌍집행위를 짓고 나서 원 버르장머리 없게 국서 잘 듣게 대관절 이번 놈 봄부터 내가 몇 번을 타이른 줄 알아? 자, 명년부터 내년부터는 새로 농지령이라는 게 실시된다고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지금 실시하는 새로운 법령이에요. 농지령이라는 게 실시된다고 그렇게 되면 실상 자기들 소작인들은 살기가 좀 나아져. 그렇지만 그 대신 이번 추수까지는 역태 묵은 것 다 맡겨놔야지.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 피차에 귀찮스럽게 된단 말이야. 도지는 소장료예요. 도지가 묵었느니 떨어졌느니 하고 이걸 법정에 내걸더라도 말썽스럽게 되거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A는 앞으로 도지령이 농지령이 나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거야. 뭐 법정에 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말해서 듣는 사람에게 지금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데 B를 보시면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쭌 게 아닙니까? 보다시피 우리는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도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노님자가 하라는 대로, 노님자가 지주예요.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만일 이번에 묵은 것 못 갖다 갚으면 즉 빚을 갚으라고 지금 계속 독촉을 하는 상황이죠. 사음이 국서가 있고 밑에 말똥이가 있는데 이들은 자 사음은 지주와 이 소작인들을 연결하는 사람인데 이 사음이 내년에 농지령이 되기 전까지 빨리 다 빚을 갚으라고 빚독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똥이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제가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계속해서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얘는 약간 순종적이고 말똥이는 막 대들고 있죠.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도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노님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만일 이번에 묵은 것을 못 갖다가 보면 좋지 않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정없이 딱 잘라서 최후 결단을 지어버리고 말 거란 말이야. 잘 알아서 생각해. 자 뭐하고 있어요. 빚을 안 갚으면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일종의 협박이고 국서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죠. 그러면 A, B의 공통점은 네가 만약에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미래에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라고 일종의 협박과 불안감 조성입니다. 그랬을 때 44번 A, B의 공통점 장차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똥이가 아니 뼈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거 막 다 가져갔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올해가 풍년이라도 우리 집에는 쌀 한 톨 안 남아있어요. 막 하면서 사음에게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서가 이놈 말똥아 이 말똥이를 제지하고 있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악을 쓰고. 아버지 좀 나요. 농지령이란 거 뭐예요? 그거 사람 골리려고 최후 결단을 하면 어쩔테야요. 어디 할 대로 해봐. 응, 할래 할 거나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국서가 저리다가 이놈 버릇없이 이런 분할 일이 있나. 그럼 못할 거라고 두고 봐. 기둥이라도 빼어가고 솥이라도 빼갈 테니까. 막 이러면서 사음이 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열받아서 두고 봐. 내가 다 받아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서가. 그러면 사음이 마지막에 흥 저놈의 손은 내가 뭔 몰고 갈 줄 알아? 소까지 뺏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 제목이 이 희곡의 제목이 뭐 유치진의 소죠. 소. 그러니까 이 소는 국서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근데 그것도 뺏어갈 거라는 거야. 그랬더니 국서가 소요? 아닙니다. 저 소는 저래봬도 도 장관 나으리한테서 1등상 받은 1등상이 뭐고 도 장관이 뭐야? 처가? 아유 살려주세요. 저놈. 저놈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똥이죠. 그래서 국서의 처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놈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화를 나게 했네요. 놔요 나 붙들지 마라. 참산에 분해 죽을 일이야. 애원하는 국서 부부를 뿌리치고 사음이 나가버린다. 말똥이가 헛간문 곁에 기대섰다. 말똥이를 보고 애기 빌어먹을. 내가 뭘 잘못했어. 백주에 그래. 그러면서 퇴장을 해버렸어요. 자 이제 이 말똥이는 퇴장을 한 상태이고 그때 처가 어떻게 마름을 저렇게 건드려놨으니까 걱정이네 국서. 그놈의 자식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또 샀어. 그때 이웃사람이 영실이가 조금 더 행길에서 이걸 구경하다가 들어와서 영실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에게 문진이가 왔으면 바로 도처춘풍이라는 소리 한마디 내걸지 이런 아주 그냥 허름한 대문이네요. 국서 걱정 마세요. 나도 금방 구경했지만 이런 싸움이 이 동네 이곳저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무대 밖에 정보인 거죠. 무대 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영실이라고 하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국선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동네 이곳저곳에서 빈번하게 즉 일제의 수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될 대로 되겠쯤. 그리고 지금 나 읍내 갔다 오는데 자네 아우가 읍에서 자네더러 좀 와달라고 그랬어. 이것도 무대 밖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영실의 대사를 통해서만 나온 겁니다. 나를? 아 무슨 돈 꾸어 쓰는 일 때문에 그러나 봐. 나는 가오. 아 또 무슨 까다로운 일이 생겼나. 얼른 읍에 가보시려. 지금 나는 빨리 사음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끝나고 있는데 자 43번 등장인물입니다. 사음은 여러 인물과 대립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극적 반전을 유도하고 있진 않죠. 사음이 갑자기 너무 착해진 인물이라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 있는 거 다 틀리고 그러면 답은 3, 4, 5번 중에 하나인데 말똥이는 사음을 자극해서 사음이 분노하죠. 그래서 그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맞죠? 그래서 니은이 들어간 거 3번하고 4번입니다. 그럼 디귿하고 니을을 보셔야 되는데 자 니을이 짧으니까 볼게요. 천은 국서에게 반발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천은 국서에게 전혀 반발 같은 거 없죠. 둘의 입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있는 3번. 그 다음에 45번에서 밖에 거 밖에 정보인데 말뚱이가 국서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꼬아놨지만 무대 밖에서 일어난 일이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닌 거. 결국 그건 바꿔 얘기하면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을 찾아라. 그랬을 때 한 개밖에 없죠. 답 1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후반부 B형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작품도 없었고요. 굉장히 평이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자 여기서 하나 힌트를 드리면 송민국이라든지 황진이의 시조라든지 유치진의 소라든지 만세전이라든지 이러한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2학년 문학 교과서에서 이미 한 번쯤은 보셨을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신을 수능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3학년 때도 이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고전 작품들은 좀 고전 정리 노트를 통해서 한 번 본 작품들은 잊지 않으려고 송민국 같은 작품은 얼마나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에서 읽는 시간을 줄여야지.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하려면 고전 작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그거 한번 꼭 시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약점이 있었다면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그거 보강하는 그런 계획을 꼭 세우셔서 알찬 모의고사 대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여러분들도 3학년이 되세요.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저축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거 여러분들 약점들 중에서 꼭 찾아내셔서 계획표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